진우 자식 전화기 아예 꺼놨어. 내 이 미친놈을. 아유 어쩌죠. 차가 많이 밀리나 봐요. 오고 있답니다. 차가 밀려요? 부산에서 서울까지라도 열 번은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우 오빠 지금 어디 있어요? 물 마셔가면서 먹어. 누구지? 누구세요? 아랫집이에요. 아랫집? 엄마! 여기 어떻게 알고? 엄마? 어머니셔? 네가 서영이냐? 네, 어머니. 진작에 인사드려야 했는데. 엄마 왜 이래? 차라리 날 때려! 그래, 너 오늘 맞아 죽어봐라. 엄마! 나 삼도둑자야! 아들 죽었으냐! 누나 뭐해 좀 말려봐! 어휴, 이 철없는 자식아, 우리가 오늘 너 때문에 어떤 맛을 당했는지 알아? 어휴, 이리 와봐! 엄마! 엄마! 너도 너희 집에선 귀한 딸일 텐데 나도 더 이상 험한 짓 하고 싶지 않다. 우리 진우만 안 만나면 문제는 간단해. 어머니, 진우 씨랑 저 정말 서로를... 너 백화점 명품과 물건 좋다고 아무나 다 갔니?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지꺼 남의 거 구분 못하는 인간이야. 더 추해지기 싫으면 더 이상 우리 진우 욕심내지 말어.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엄마? 겪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딱 보면 보여. 그게 연륜이야. 그래, 유미랑은 영 안 되겠냐? 나 그런 결혼 싫다니까요. 아버진 엄마랑 정략 결혼해서 행복하셨어요? 뭐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버지처럼 살게 하고 싶으시냐고요. 저 이런 적 없잖아요, 아버지. 소영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네? 누구 마음대로. 부모 반대 이기고 결혼해서 잘 사는 법 없다. 끝까지 반대하시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면 어쩌게? 저도 서른 넘었고요. 먼저 살림부터 차리고 허락은 살면서 차차 받아도 큰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 뭐예요? 결혼을 허락해 주자고요? 아,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아, 얘기 들어보니까 애는 괜찮은 것 같던데 뭘. 가문이 부실해도 너무 부실하잖아요. 아,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가문 찾게. 아, 지 좋다는 사람이랑 살게 해주면 되지 뭐. 왜요? 진우 말 맞다나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결혼 못해보니까 그게 한이 됩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무튼 이번 진우 결혼 문제 내 말대로 해. 여보, 진우 아버지. 엄마, 이거 이쁘지? 어, 그래. 근데 너 정말 괜찮겠어? 뭐가? 시어머니가 이 결혼 그렇게 반대하셨다며? 처음엔 좀 그러셨는데 결국엔 허락하셨잖아. 마음이 안 찬 며느리들이면은 구박하기 십상인데. 무슨 상관이야. 진우 씨만 내 편이면 되지. 너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부르는 줄 아니? 내 편 아니고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그런단다. 엄마도 진우 씨랑 난 달라. 아휴, 그래 살아봐라. 다른가. 한 5년 지나면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너도 남편 너무 믿지 마라. 엄마가 그러는 거야. 5년만 지나면 남자 여자 다 똑같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랬는데? 두고 봐.
우린 5년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절대 안 변해. 그랬지. 잘했어. 진짜지? 어? 진짜 안 변할 거지? 당연하지. 50년이 뭐냐? 500년. 아니 다시 태어나도 난 절대 안 변해. 난 너밖에 없어. 어? 아. 왜? 불 꺼야지. 부끄럽단 말이야. 아이고, 알았어. 야! 아우, 먼지. 예, 빗자루 갖다 쓸고 걸레로 박박 문질러. 네 몸 편하자고 청소기 돌려대면 그 먼지 다 어쩔 거야? 네. 엄마랑 애기 옷 좀 사러 갔다 올 테니까 청기저기 좀 팍팍 삶아서 말려줘. 그리고 애기 옷이랑 이불보도 손빨래 좀 해주고. 네. 왜 고모는 맨날 우리 엄마 부려먹어? 뭐? 저 조그만 거 말하는 거 좀 봐. 민지야! 아, 올케. 아, 평소에 나를 뭐라고 욕했으면 애가 저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렇다니까. 앞에선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뒤에선 어찌나 여우짓을 해야 되는지. 아유, 나처럼 순진한 사람은 못 당해낸다니까. 원래 없이 자란 사람들이 잔머리는 잘 돌아가잖아. 가자. 민지야, 할머니랑 고모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래도 난 싫어. 할머니랑 고모 맨날 엄마 무세게 굴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참 잘 버텨. 아, 나 같으면 저런 대접 받고 하루도 못 견디겠구만. 그래서 더 싫다. 애가 보통 즐긴 게 아니야. 엄마, 엄마. 제 시집살이 독하게 시켜서 떨궈내긴 애 저녁에 긁는 것 같아. 아유, 내 팔자. 아유. 무슨 밥을 그렇게 먹냐? 제대로 차려놓고 먹지. 입맛도 없고 찬밥 남은 거 치우려고. 입맛 없긴. 걸신 들린 것처럼 먹는구만. 아, 밥은? 안 먹었으면 새로 해줄게. 됐어. 간단히 먹었어. 어? 왜 그래? 자기 얼굴 보는 게 며칠 만인지 알아?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고. 알잖아. 아버지 밑에서 일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사장 아들 티낸다고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잠자리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기나 해? 두 달도 넘었어. 그런가? 아버님은 은근히 둘째 바라시던 눈치던데. 손자를 낳아드릴래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저기 오늘 나 배란 일인데. 그래? 아! 왜? 당신 김치 냄새 장난 아니다. 그래? 파김치를 좀 먹었더니 거기다 땀 냄새. 머리도 안 감았지? 아우, 떡진 거 봐 이거. 하루 종일 집안일 해봐. 거기다 민지 봐야지. 내가 얼마나. 아, 알았으니까 빨리 가서 씻고 와. 알았어. 근무가 그렇지 뭐. 수고했네. 개원할 때까지 좀만 참어. 네, 장모님. 예, 뭐니? 있어봐, 코 걸른 줄 알아. 네.
많이 드세요, 고모고. 네. 저희 집사람 몸조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죄송하네요.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얘는 워낙에 황소처럼 일을 잘하는 체질이라 괜찮아. 아, 그래. 나야 그릇 몇 개 씻으면 바로 주부습진 걸리지만 올케야 멀쩡하잖아. 아, 난 진짜 올케 부럽더라. 올케, 이건 안 빨았더라. 이것도 좀 해줘. 저, 형님. 왜? 형님 몸조리 하느라 힘드시니까 제가 형님이랑 아기 빨래는 다 해드리는데요. 고모부 속옷 빨래까지는 좀... 뭐? 고모부 팬티까지 제가 빠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요. 어머, 왜 이렇게 웃긴다. 지금 내 몸조리 해준다고 생색내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올케가 지금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네 남편 속옷은 네가 빨아 입히래. 뭐? 아, 내가 빨래하기 싫어서 안 해? 산후조리 할 때 손에 찬물 묻히면 안 되니까 올케 손 좀 빌린 건데 평생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잠깐 해달라는 거 그것도 못 해줘? 형님,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여잔데 남의 남자 속옷까지 빠는 건 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뭐? 남의 남자? 네 시누이가 남이니? 남이야? 어머나, 저 싸가지 없는 거 좀 봐. 엄마, 나 그냥 집에 갈래. 차라리 산후도우미 쓰는 게 마음 편하겠어. 내가 왜 친정에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예, 진수가! 너 참 가지가지한다.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가 집에서 이런 거 안 하면 뭐 할 게 있다고 이걸 안 하겠대? 참 꼴 같지 않아서 정말. 아휴... 간만에 마누라랑 뽀뽀 좀 하려고 했더니 그냥 김치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야. 아휴, 그 순간에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데. 야야야, 그런 거 뭐 하루 이틀이냐? 난 마누라 축 처진 뱃살만 보면 이건 뭐 수모 선수랑 사는 건지 여자랑 사는 건지. 아이고. 아니, 결혼 전엔 그렇게 가꾸던 여자들이 아, 왜 마누라만 되면 그렇게 망가지는지. 야, 난 통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집안일이 바빠서 그렇다. 그거 다 핑계야. 아니, 집안일이 바빠봤자 집안일이지. 바깥일보다 더 바빠? 아니, 내 말이. 아무튼 나는 딴 여자들은 다 그래도 내 마누라가 저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아, 나! 간다니까 왜 이래, 엄마는! 아유, 니 좀 참어! 누나, 왜 그래? 진우야! 아우, 나 네 와이프 눈치 보여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무슨 눈치가 보여? 아유, 말도 마라! 미역국 몇 번 끓여주고 빨래 몇 번 해줬다고 유세도 그런 유세가 없다? 그러니 네 누이가 마음 편히 쉬기나 하겠어? 괜히 나 때문에 엄마까지 옳게 눈치 보는 거 나 싫어. 그냥 갈래. 이거 봐라. 지 시누이 간다고 하는데 나와서 잡지도 않는 거.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다고 어째 저렇게 막대 먹었을까? 그 사람도 힘드니까 그렇죠. 도우미도 없이 이 큰 살림에 누나 산후조리까지. 그 사람이니까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아들 자식 키워서 며느리 내준다더니 그 말 딱 맞네. 기막혀.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딨어, 식구끼리. 또 한바탕 했냐? 어머님이랑 형님이 뭐래? 아니, 이왕 하는 거 좀만 참으면 됐잖아. 참아? 더 이상 어떻게 참아? 하녀 취급, 소 취급 다 참았어. 근데 자기 남편 속옷 빨래까지 하라잖아. 그걸 어떻게 참아? 엄마랑 누나 성격 잘 알잖아. 이왕 맞춰주는 거 좀 더... 당신 말 그렇게밖에 못해? 나 당신 부인이야. 이 집 몸종 아니라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위로는 못해줄 망정 핏줄이라고 편되는 거야? 편은 무슨 편? 가운데서 내가 제일 괴로워. 알기나 해? 이래서 집안 반대 없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건지 원. 뭐? 지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얘기야? 피곤해 죽겠어. 밖에서 일하는 거보다 집에 들어오는 게 더 피곤해. 예,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납품하겠습니다.
다른 건 이상 없고. 예, 이상 없어.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차 마시는 거 지금 어때? 어, 유미야. 잘 있었어, 오빠? 건축 공부하러 프랑스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갔지 뭐. Like a flower. 오빠랑 약혼 깨지고 나 한동안 제정신 아니었던 거 알지? 그랬어? 못됐다 진짜. 나 보고 싶지도 않았어? 가끔 생각났었어. 진짜? 그럼. 그런데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내가 오빠한테까지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우리 엄마 잔소리로도 충분한데. 혹시 나 때문에? 왜? 오빠 때문이면 오빠가 책임져주게? 근데 너 혹시 성형했냐? 뭐? 아니 원래 이렇게 이뻤나 싶어서. 나 원래 예뻤어. 오빠만 몰랐지. 저녁에 시간 돼? 왜? 오늘 아빠 제사. 아 맞다. 근데 어쩌지? 약속이 있는데. 좀 미루면 안 돼? 계약권이라 내 마음대로 미룰 수가 없어. 장모님 용돈이나 좀 드려. 엄마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미안해. 다음에 가지 뭐. 아 근데 감사방을 오늘도 못 오는 거야? 중요한 계약이 있대나 봐. 그래. 일이 있으니 못 오겠지. 그나저나 두 달 뒤면 엄마 칠순인데 잔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됐어. 아 돈 들게 뭐하러. 걱정 마 엄마. 언니랑 나랑 엄마 칠순 해주려고 몇 년 전부터 적금 부어놓은 거 있어. 아니 너희들 나눴어. 뭐 나이 든 게 무슨 자랑이냐 잔치까지 해서 할 이게. 그럼 우리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 엄마 어때? 아유 글쎄 죽기 전에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 아 근데 다 같이 가려면은 비싸지 않겠니? 아이 장모님 제가 누굽니까? 싸다여행닷컴 여행사 대표 아닙니까? 아유 여행사 대표는 무슨 인터넷에 사이트 하나 운영하는 것 같지? 아이 그래도 표는 반값에 구할 수 있잖아. 저기요 이번에 호주 여행 패키지 엄청 싼 거 나왔거든요. 거기로 가죠. 호주? 아 너무 좋다. 소영아 어때? 시댁에 얘기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뭐. 그래. 당신이야? 제사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엄마 아직 안 주무실 거야. 못 가서 죄송하다고 전화 좀 해드려. 알았어. 오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 그래. 미안. 많이 기다렸지? 아니. 촛불 꺼야지. 어. 자. 생일 축하해. 올해 생일은 내가 호강하네. 오빠한테 축하를 다 받고. 아, 내가 뭐라고. 애 딸린 유부남인데.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지. 고등학교 때부터 오빠만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딴 데 눈 돌리라고? 부담 가지라고 한 말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어. 미안하다 유미야. 진작에 널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오빠. 유미야.
오빠도 얼른 씻어. 와이프 기다릴 거 아니야. 향기 좋다. 우리가 그때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왜? 그땐 지금 와이프 아니면 죽겠다더니.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오빠만 괜찮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좋은데. 뭐? 우리 부모님 싫어하시겠지만 내가 설득할 수 있어. 오빠만 이혼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네? 아이를 키워달라고요? 아니 그냥 애 키울까 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다시 일할 생각 없냐고. 하긴 너만한 디자이너가 흔하니 어디? 아니 집에서 애만 키우자니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럼. 요새는 여자들도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사는 시대야. 어떤 답답한 여자가 집에서 애만 키워. 아 그렇다고 남의 손에 애를 맡길 수도 없고. 그럼 안 되지. 아니 또 그렇다고 나이 먹은 엄마가 키워주기도 좀 그렇잖아. 아유 나야 100번이라도 키워주고 싶지. 근데 난 관절이 안 좋잖니. 아유 그러니 누가 또 있겠어? 올케밖에 없잖아. 그치만 형님. 아유 민지 다 키워놨게 딴 들 이유 없지. 안 그러냐? 그래 남들 주는 만큼 양육비는 줄게. 아 그리고 이거 영양크림인데 비싼 거야. 이거 올케 써. 응? 당신이 안 된다고 좀 하라니까. 당신이 말해. 내가 말하면 또 한바탕 난리 나게? 내가 말해도 마찬가지야. 어쩜 그렇게 남의 일 얘기하듯 해? 나 일 좀 하자. 지금 일이 문제야? 나 지금 민지 키우면서 이 많은 살림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거기다 형님 애까지?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 그래. 내가 당신이랑 갈라서면 갈라섰지? 그렇게 못 살아. 갈라서겠다고? 갈라서는 게 나아. 진짜지? 뭐? 진짜 갈라서기로 결심한 거 맞지? 그래.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너무 했지.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구박은 또 오죽 받았어. 왜 이래? 그래. 이혼하자. 뭐? 더 이상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 이혼하는 거야. 응? 미쳤어? 뭐? 내가 이혼을 왜 해? 아니 갈라섰으면 갈라섰지 이렇게는 더 못 산다며. 그거야 그냥 하는 얘기고. 이만한 일로 이혼했으면 벌써 100번도 더 했겠네. 아 싫은 거 억지로 참으면서 살 필요 없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형님이랑 어머님이 미운 건 사실이지만 나한텐 당신이랑 민지가 있잖아. 아니 우리 때문에 당신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 내 인생 생각해주는 거 맞아? 당신 얼씨구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긴 누가. 이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에이씨. 완전 좋다 말았다니까. 오빠도 순진하다. 와이프가 이혼을 그렇게 순순히 하겠어? 그 여자 입장에선 봉 잡은 건데. 에휴 죽겠다 진짜. 내가 와이프 만나볼까? 만나서?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니까 물러서 달라 뭐 그런 거. 안 되지. 그 여자 보통 내기 아니야. 간통으로 고소라도 하면. 위자료 문제도 있고. 그런가? 무슨 수가 생기겠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오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 아니 나 유미? 언니 지숙 언니 안녕하세요. 아니 엄마랑 누나는 여기 왜 왔어요?
우리야 이 호텔에서 파자회가 있어서. 아 근데 니들은 이 시간에 여기서 왜? 니들 혹시? 그러니까 니들 둘이 그렇고 그런 사람 말이지? 유미야. 죄송해요 어머니. 고맙다. 네?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우리 진우 기다려줘서 고마워. 어머니. 엄마. 이제야 제대로 된 거야. 그렇지. 이게 맞는 그림이지. 어머니. 내 며느리는 너야. 너뿐이야. 너랑 우리 진우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내 친딸처럼 잘해주마. 응? 홧김에 갈라서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고 그러자는 거 있지? 아유 거봐. 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열받으니까 그랬지. 너 그러다 제부가 진짜 이혼하겠다고 나서면 어쩔래? 아유 제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짜증도 날 거야. 너 결혼한 새부터 지금까지 시댁이랑 오죽 부대꼈니? 그거야 그쪽에서 워낙. 그래도 제부는 가운데서 피곤할 거 아니야. 어 부모 반대 무릅쓰고 결혼해서 이 꼴 났다 싶기도 할 거고. 더럽고 치사해도 어쩌냐. 민지 생각해서 맞춰주고 살아. 그것들 앙큼하다 그지? 앙큼하긴 잘 된 거지. 근데 엄마 아우 난 진우 이혼하는 건 싫은데. 뭐? 왜? 어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해? 올케한테 맡기려고 그랬구만. 얘 지금 네 새끼가 문제니? 나한텐 내 새끼가 더 중요해. 일단 넌 무조건 애 키워달라고 닥달해. 난 민준이 못 키워지고 있으면 이혼하라고 몰아붙일 테니까. 알았지? 민준이 키워드리겠다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못할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저야 집에 있는 사람이고. 대신에 약속하신 양육비는 주셔야 돼요. 저도 그걸로 용돈벌이도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어? 아, 내 말이. 아니 죽어도 안 키워줄 것처럼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더니 갑자기 왜 저러냐고 도대체. 우리 작전을 눈치챘나? 아우 미운 것. 아, 쟤는 왜 저렇게 하는 짓마다 밉냐? 아우 미워 미워. 오늘 새벽 2시경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주택가에서 부인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7세 김모 여인은 내연녀가 있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등계해 부엌에 있던 칼로 남편을 죽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유, 야 무섭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왜? 나는 이해되는데. 뭐? 지부인 놔두고 딴 여자랑 바람피고 이혼하자 그래? 나 같아도 그냥 확.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물론 우리 사이엔 그런 일 없겠지만. 내 소원이 뭔지 알아? 뭔데? 당신 곁에서 늙어 죽는 거. 우리 평생 이렇게 잘 살자. 표정이 장난 아니더라니까. 이혼 얘기 꺼내면은 진짜 날 죽일 것 같았어. 거 봐라. 내 뭐라든 걘 독종이야. 엄마는 내가 철없이 결혼한다고 날 짓 때 더 뜯어 말렸어야지. 이놈의 자식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아휴, 무슨 방법 없을까? 넌 녹화할지도 모르니?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친정 가족 여행요. 내일 떠나서요. 넌 돈도 많다. 호주로 보름씩이나 온 가족이. 언니랑 적금 들어놓은 게 있었고요. 또 형부가 인터넷 여행사를 하셔서 싸게 나온 패키지를 구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 그래. 잘 갔다 와. 민지 밥 잘 챙겨 먹이고. 걱정 마. 보름씩이나? 너무 좋다.
좋아. 당연하지. 그동안 오빠 와이프 눈치 보면서 거짓말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미안. 아, 그럼 우리도 이참에 여행이나 할까? 진짜? 그래도 돼? 안 될 게 뭐 있어. 엄마한텐 너랑 같이 간다고 얘기해도 괜찮아. 그래, 가자. 나 오빠랑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 내가 그 소원 앞으로 100번도 들어줄게. 오빠 최고! 오케이! 이대로 밟아볼까? 어디로? 겨울바다로! 오빠가 최고! 가만 좀 있어봐. 왜 이렇게 전화들을 안 받아? 소영아, 저녁 먹으러 가자. 어. 어디 전화했어? 집에. 아유, 넌 여행 가서도 맨날 전화만 하더니 공항에서까지니? 아니, 이상해서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 바쁜가 보지. 버스 타면 30분이면 도착하잖아. 가자. 어? 어. 어머나, 민지 엄마. 안녕하세요. 여행 갔었다며? 네, 친정엄마 칠순 기념해서. 아, 어떡하니. 아직 모르나 보다. 뭘 몰라요? 민지 아빠 교통사고로. 일단 집에 가봐. 우리 민지 아빠가 사고 났어요? 많이 다쳤어요? 우리 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네?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민지 엄마예요. 어머니. 아유, 진짜. 엄마, 어떻게 왔어?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우리 진우가 얼마나 외롭게 갔는데. 가다니요. 어딜 가요? 어머니, 민지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마누라 이제 왔다. 지 남편 구청길 가는 것도 모르고 여행 가서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왔어. 아휴, 내 새끼, 불쌍해 내 새끼. 아빠. 아휴, 진우야, 진우야. 구청길이 너녀, 말도 안 돼. 그 이가 왜 그 건강하던 사람이 왜. 하필 우리가 여행 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어쩌겠습니까. 그게 다 지 팔자죠. 그래도 지 마누라랑 자식 새끼 마지막 가는 길에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있어야죠. 죄송해요. 소영이도 호주에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는데 통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 엄마, 그만 울어.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겠어. 여보!
있는데 왜 아빠는 없어? 어?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민지야. 그럼 하늘나라 갔다 언제 와? 글쎄, 우리 민지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하면 나중에 오실 거야. 아빠 보고 싶은데. 엄마도 아빠 많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니. 아버님이 보자신다. 자, 이게 진우 사망진단서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몰랐는지 진우 녀석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게 없더구나. 그나마 내가 진우 앞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한 2천쯤 되는 것 같더라. 그 보험금은 널 주마. 아니에요, 아버님. 더 주고 싶지만 진우 쪽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 상대방 보상금도 물어줘야 하고 처리해야 할 게 많구나. 그래도 그 보험금은 네 몫이니까 널 주마. 내일까지 인감 떼오고. 네, 아버님. 이제 너도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친정으로 가든가 아님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에요. 제가 형님 아기도 봐드리기로 했잖아요. 저 여기 있을래요, 어머니. 이 마당에 무슨 애를 봐? 됐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마. 그이 가고 나니까 알겠어요. 저한테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평생까진 약속 못 드려도요, 당분간은 저 여기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게요. 민지도 있잖아요. 허락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변호사님요? 예, 그건 내 전화다. 여보세요? 아, 예, 김 변호사님. 아, 네, 좀 이따 찾아뵐게요. 예. 나가시게요? 어. 아, 그리고 예, 저 지난번에 네 아버님이 말씀하신 인간 말이다. 떼놨니? 아, 그거요? 여기요. 이번에 보험금 받게 되면 너도 새 출발해라. 그이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나 오늘 네 아버지랑 강릉 당숙모댁에 다녀오마. 아직도 많이 편찮으시대요?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아참, 그리고 너무 엎드려서 걸레질 하지 말고 청석 있어. 너 몸 상하면 늙어 고생이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랬잖아. 민지가 아빠 많이 많이 보고 싶어 하면 아빠 볼 수 있다고. 내가 아빠 이만큼 보고 싶어 했더니 아빠가 나타났어. 그랬구나. 우리 민지 꿈에서 아빠 봤구나. 아니, 꿈에서 본 게 아니고 진짜로 봤어. 그래, 알았어.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도 우리 민지가 많이 보고 싶으셨나 보다. 가자.
아니 여긴 제 남편면데 누구시냐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제 남편 묘예요. 자리를 잘못 찾으셨나 봐요. 여기 묘자리들이 많고 해서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여기 제 남편 묘 맞다니까요. 글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 다음 주면 비석도 세우기로 했어요. 이 자리 확실해요. 네가 헷갈렸나 보지. 아 그래 거기가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 아니요 아무리 제가 정신이 없어도 제 남편 묘자리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쪽에서 헷갈렸던가. 넌 뭐하러 거기 가서 또 애 생각나게 만들어? 아이 우리 엄마 또 오네. 올케 진우 얘기 좀 그만해. 이러다 엄마까지 돌아가시겠어. 네 죄송해요. 나 오늘 네 아버지랑 강릉에 좀 다녀오마. 또요? 당숙모님이 위도 가시다는데 어쩌니? 그래 나도 같이 갔다 와야겠다. 올케는 친정 가서 쉬든가. 네. 왜 또 그래? 자 많이 좀 먹어. 안 먹혀서 그래. 따라 죽을 거 아니면 얼른 먹어. 민지 생각은 안 하니? 엄마 얼른 먹어. 어? 안녕하세요 제수 씨. 먼저 가있어. 어머 안녕하세요. 예. 야 민지 많이 컸네. 저 진우는 잘 있죠? 소식 못 들으셨어요? 예? 무슨 소식이요? 애기 아빠 사고로 죽었어요. 예? 아 그게 진짜예요? 아니 언제요? 몇 달 됐어요. 아, 그런 소식 못 들었는데. 아 왜 동창들이 아무도 몰랐죠?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서 아마 연락할 경황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 뭐라고 그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 제가 동창들한테 연락 돌려서 조의금이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 그래도 그런 게 아니죠. 아 멀쩡하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제수 씨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저 아까 만났던 김창균이에요. 아, 예. 동창들한테 연락 돌리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무슨... 친구 하나가 바로 한 열흘 전에 진우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잘못 보셨겠죠. 3,800원이요. 아빠 운전해요. 네. 엄마 뒤쪽으로 가세요. 나 이쪽. 네. 아저씨, 저 차 좀 따라가 주시겠어요?
찾으셨나 봐요. 내가 아빠 이만큼 보고 싶어 했더니 아빠가 나타났어. 그런 소식 못 들었는데. 아, 왜 동창들이 아무도 몰랐죠? 변호사는요? 예, 그건 내 전화다. 여보세요? 나 오늘 네 아빠랑 강릉에 좀 다녀와. 그래, 나도 같이 갔다 와야겠다. 올케는 친정 가서 쉬든가. 엄마, 아빠 보러 안 가? 나 추워. 어, 그래. 거기 강진우 씨 댁이죠? 예, 그런데요? 꽃 배달 왔습니다. 꽃 배달이래요. 누가 보낸 거지? 민지야. 여기가 무덤이니? 민지 엄마. 당신 죽었잖아. 그럼 여기가 무덤 속이겠네. 다들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어머니 아들 죽었다면서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 보고 죽었다면서요. 아우예. 말로 해라, 말로. 지금 말로 하게 생겼어요? 내가 이 자식 죽은 줄 알고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웃고 잘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옆에서 다들 보셨잖아요. 입 있으면 말씀들 좀 해보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면 다예요? 말해봐. 죽은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천년 끼고 살고 싶었니? 그랬어? 이것 보세요. 첩이라뇨. 저는 어머니 이 사람 부인이에요. 뭐? 부인?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왜 네가 부인이야? 저 이이랑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부인이라고요. 당신이랑은 이미 이혼한 상태예요. 뭐야? 그게 사실이야? 아니 김소영 씨랑 이혼하고 나유미 씨랑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랑 이혼하려고 죽은 척도 한 사람인데 뭘 못했겠어요. 자 우리 차근차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강진우 씨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면서 죽은 사람 행사를 하셨는데요.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저도 뭐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이대로 밟아볼까? 아, 이거 가방 좀 쳐봐. 아니야. 어때? 둘 다 괜찮은 거야? 네. 인대 좀 늘어나고 뼈에 살짝 금간 정도예요. 한 일주일 정도만 입원해서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요. 왜? 그 유미 씨는 임신한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난 몰랐는데. 아니, 그게 정말이야? 네. 6주째예요. 아니, 이게 울 일이 아니지. 기뻐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기뻐요, 어머니? 오빤 유부남이잖아요. 그게 곧 이혼할 거라니까? 그 여자가 이혼해 준대요? 오빠, 이혼할 수 있어? 무슨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이혼도 하지.
내가 죽기 전엔 절대 안 놔줄 거야 그 여잔. 얘 진우야, 이참에 그냥 너 죽었다고 할까? 예? 너 죽기 전엔 안 놔준다며. 엄마도 안 될 게 뭐가 있어? 미쳤어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유미가 애를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실은요 민지 엄마 둘째 못 가진대요. 뭐야? 첫째랑 터울도 길고 해서 병원 가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 얘가 애미가 싫다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려면 미자료도 왕창 깨질 거고. 생각보다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사망 진단서야 그 애한테 부탁하면 되고. 올케야 진우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들킬 일도 없고. 그래요. 상황 정리되면 한 1년 있다가 이 동네 뜨면 그만이고. 아이고, 아이고.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잖아. 어쩜 좋아. 마누라는 여행가서 집에도 없다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웬일이래. 아유 불쌍해라. 아이고, 아이고. 엄마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어? 그럴래? 아우 목 아파. 아 저기요 너무 고스톱만 하지 마시고요. 밖에서 좀 잘 보이게 왔다 갔다도 좀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아 일단 값은 하셔야죠. 아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예. 아이고 진우야 어쩌면 좋니. 아이고 진우야.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민지 엄마예요. 어 올케 왔어? 어 어디 갔다 왔어 그래. 빨리 들어와봐. 엄마 왔어 왔어 왔어. 아이고 진우야. 그 건강하던 사람이. 엄마. 올케. 기절한 거야? 얘 심장에 충격 받은 거 아니야? 아유 뭐 이 정도로 금방 일어나겠지 뭐. 이쪽이 강진우 씨와 이혼하시는 김소영 씨. 네. 여기 호적 등본하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있어요. 네. 아, 웬만하면 좀 참고 살라니까 얘가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네요. 어떻게 합의 이혼이면 빨리 처리가 됩니까? 그럼요. 뭐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논쟁거리가 없으니까 조정위원회 출석만 하시면 바로 이혼이 될 겁니다. 여기 왜 오지? 민지 잘 있나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그래도 지 새끼라고. 와 재밌겠다. 선생님 저도 할래요. 어 그래 너도 탈래?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엄마. 잘 되고 있는데 왜? 재밌다. 영주야 타자. 어? 아빠! 수고하세요. 이제 우리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진짜 부부네? 아 그럼. 아 너무 좋다. 자. 애기 낳고 나서 여기 대강 정리되고 나면 우리 미국으로 가자. 어차피 LA 쪽에 체인점 하나 낼 거였으니까 거기 가서 한 몇 년 살다 오자고. 진짜? 거기 갔다 오면 이렇게 숨어 살 일도 없고 다 잘 해결될 거야. 나 너무 행복해. 오빠 우리 앞으로 변하지 말고 잘 살자. 아, 변하긴 왜 변해. 난 다시 태어나도 너밖에 없어. 나도.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망신고서도 위조가 된 거고
이혼도 김소영 씨 동의 없이 그냥 이루어진 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타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떼어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인감증명서만 있다고 이혼이 성립되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호적 등본하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그 인감증명서만 보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한 거고요. 그럼 강진우 씨하고 신우이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합의율을 성사시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이 사람들 아주 생쇼들을 했더라고요. 신우와 남편이 부부행세를 하고 나란히 조정위원회에 나가서 이혼 합의를 했답니다. 정말 뉴스에 나올 일 아닌가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오죽했으면. 내 딸은 그래도 당신 상처 주지 않고 나도 내 행복 찾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최선? 그게 당신 하나 보고 결혼해서 이날까지 그 십살이 다 겪어낸 날 위한 최선이었다고? 아무 이유 없이 이혼 요구하면 위자료 많이 물어할까 봐 그게 겁이 났던 건 아니고? 그럼 이제라도 위자료 많이 줄게. 얼마를 원해? 억만금을 줘도 난 이혼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판사님, 이 이혼은 무효입니다. 나 좀 봐달라니까. 나 이미 유미랑 결혼한 상태고 내년이면 애까지 태어나. 나 당신이랑 살기 싫다고. 안 된다니까요. 아, 이거 놔요. 나 임산부예요. 나 잘못되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강진우 씨의 와이프 되는 나유미라고 합니다. 와이프? 당신 자꾸 그럴 거야? 당신이 왜 와이프야? 현재 혼인신고돼 있는 사람이 부인 아닌가요? 법적으로 당신은 전부인일 뿐이라고요. 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혼이야. 난 내 이혼도 당신과 이 사람과의 혼인도 다 무효로 만들 거야. 판사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남편이 다 잘 해결됐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뭐 이혼의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전 뭐가 됩니까? 저도 선의의 피해자라고요. 맞습니다. 뭐하러 세 사람 모두 불행하게 만듭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양보하면 적어도 저희 둘은 행복할 수 있는데요. 강진우 씨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사망진단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법에 따라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또 불실기재 원본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강진우 씨 매형 되시는 김영준 씨는 법적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인감증명서를 가짜로 이용하는 데 사용한 것 역시 같은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공모한 어머니, 누나 그리고 강진우 씨 자신도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신이 선택해. 만약에 당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없었던 걸로 치고 제자리로 돌려만 놓으면 난 눈 딱 감고 예전처럼 살 거야. 당신은 우리 민지 아빠니까 난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럼 난 어쩌라고? 뱃속에 우리 애기를 어쩌라고? 여보, 말 좀 해봐.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예,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은 분명 강진우 씨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토록 이혼을 원했으면 서로 간 대화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행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대가는 바로 자신의 몫이 되겠죠. 세 분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414화 셋이 살면 안 될까요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놓인 심신국 김정자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26.3%, 이혼 찬성이 73.7%로 집계됐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내가
조금 경솔했나 봐. 이제 마음을 좀 열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대는 나의 사랑이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해. 조금만 서로 이해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댕기머리 기골드 샴푸에서 국민관광 상품권, 사임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GNB 영어 전문 학원에서 문화 상품권, 천재명 홍삼에서 백화점 상품권, 청담 한방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태양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